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방파제 나와 있습니다. 거제 방파제인데 볼락루어 탐사를 나왔습니다. 여기는 금포 마을이고요. 쭉 가로등 4개 이렇게 길 따라서 이렇게 내려오실 거예요. 아마 차로 오시는 분들은. 그리고 이렇게 오면 여기 슈퍼 같은 것도 있고 미끼 파는 데도 있고 이렇게 하면은 저기 수산 저게 뭐야? 씨가 안 보여. 네, 아무튼 저 건물에 이제 화장실도 있고 여기 앞에가 바로 이제 주차장이에요. 주차장 바로 앞에 이렇게 항구가 있는데 저는 항상 여기서 여기 계단에서 항상 손맛을 봤는데 네, 오늘 이 포인트에서 제가 볼락루어를 할 거고요. 차를 이렇게 바로 세우고 이렇게 바로 낚시를 할수 있어서 너무 편하고 여기 이렇게 가로등도 다돼 있기 때문에 저한테는 아주 최고의 포인트입니다. 볼락도 간간이 저번에 좋은 사이즈를 잡았고 여기 지금 용PD님 볼락루어를 하고 계신데 용PD님 오늘 몇 마리 잡으시려고? 한 마리? 한 마리 잡는다고? 한 마리가 목표라고? 그럼 내가 두 마리 잡지 뭐. 제가 용PD보다 더 많이 잡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저도 채비하고 얼른 시작을 해볼게요. 투명 웜으로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용 PD님이 지렁이로 이제 시조법을 할 거고 저는 이거를 투명 웜으로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그래서 둘 중에 입질이 가장 더 빨리 오는 사람 걸로 다시 미끼를 바꿔볼게요. 자, 지금 수심이 여기가 지금 깊지가 않아서 지그헤드 0.5호에 투명 웜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툭툭 두번 했어요. 툭툭. 던지고 바로 배에 닫아서 합사줄과 제 로드가 일직선 되게 텐션을 주고 그냥 일주일에 한 바퀴씩 이렇게 감아오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청개비 달고 시즈폼 한번 해볼게요. 여기 뭐야? 여기 폴락이 많이 안쳐 뱅이. 지금 중간층엔 없어. 바닥 아니면 상층이야. 고기들이. 요꼴락 아니니까 아직 무료야. 옆에요. 오케이. 맞습니다. 볼락이다. 아하, 볼락. 나는 볼락이다. 일단 여기다. 볼락 왔습니다. 볼락. 자, 볼락 시즌 첫 볼락. 네. 애기 볼락이에요, 저 볼락. 일대요. 나 잡을까요? 반응이 없다. 청개비 이길 수가 없구나. 애들이 보이길래 유인했어. 그랬더니 물었어. 오, 얘좀 크다. 두 마리째. 얘가 15cm 되겠다. 위에 그거 있다. 다 있다. 누가 줄자루지? 낚시꾼은 손으로 지는 거지. 나는 목표 달성했는데 두 마리? 벌써 달성했네? 2대 0. 바닥층을 좀 놀려야 된다. 위에 애들이 안 먹어. 저도 안 먹어. 이렇게 쉽고 재밌는 낚시가 어딨어? 오, 크다. 얘는 18 되겠는데? 오, 사이즈 괜찮다. 아, 18 될 것 같아, 18. 내 손 사이즈야, 내 손 18인데. 이야, 크다. 올라, 크다. 아, 커다. 너무 재밌다. 50cm. 여자. 오, 개 재밌어. 어머,
잡았어 걔. 어. 꽤 커. 개를 잡았어. 4대0 4대0이에요 4대0 얘는 젖불 애기 불나 어복이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잘하는 거야 내가 수신과 이거 다 녹여서 하는 거야 내가 그냥 하는 게 아니야 이게 얘네들이 지난번에 수평으로 만든 거 젖불 하나 더 나왔습니다. 그냥 이게 만약에 집값을 하면 얘가 지렁이가 세로로 이제 앞으로 하는데 가로로 만들어주면 또 볼라기가 사범보다 볼라기는 생동감을 줬다니까 진짜. 자 이거는 약간 애매한 젖불에서 이제 약간 젖불 때가 노래 방생할게요 그래도 기준치는 안 되는 것 같아 플락이야 플락이야 크다 얘 한 15cm 되겠다 여섯 번째 볼락입니다. 애기 볼락. 아하, 아직은 겨울 돼야 더 클라나 얘들이? 자, 일곱 번째. 애기예요, 애기. 여덟 번째 볼락 왔습니다. 여덟 번째. 역시 낚시는 라면이지. 너무 좋아. 행복해 지금. 라면에 이 딱 라면과 맞는 온도. 약간 살살살. 작년에 표현 좀 없어. 궁금해가지고 어, 궁금해가 나다 그래서 이제 9시 반까지 기다리고 있는다고 지금 기다리고 있네 어. 아홉 번째 아홉 번째입니다 오 조금 커요 아 또 전기야 아직 노화가 되고 있어 물어봤어 우와 뭐야 엄청 커 우와 우와 진짜 우와 우와 이거 뭐야 손뱅이 손뱅이 대왕 손뱅이 우와 진짜 크다 우와 손뱅이 이야 이런 데서 손뱅이 이만한 게 나오다니 우와 진짜 삼자야 삼자 손뱅이 드시겠어요 이거 주문 너무 고맙지요 아, 손뱅이 저리 큰 건 처음 봤어 와 나도 처음 본다 저 배에서 막 배에서 먼바다에서 잡히는 손뱅이잖아 이야 손맛 죽겠다 엄마 이야 엄청 가져가네 아 볼락 좀 잡아 어 진짜 늦지 않네 열 번째 왔습니다 자 열 번째 볼락 작다
서울에서. 11번째. 걸음 미트리브네. 워킹. 이것이야말로 워킹. 오, 크다. 워킹 낚시. 응, 이게 워킹 낚시지. 워킹하면서 잡았어요. 오늘 첫 탐사인데도 재미나게 손맛 많이 봐가지고 너무 기분 좋고요. 이제 볼락 루어에 대한 자신감이 어느 정도 생겼으니까 준3위급 이상 되는 볼락들을 찾아서 이번 시즌에 한번 도전을 해볼게요. 갯바위도 한번 나가보고 먼 섬에도 한번 가보고 그렇게 재미난 볼락 루어 시즌 보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한 주간도 유니크하세요, 여러분. 안녕.